태풍 카누는 소멸했지만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. 내일 오후까지 중서부 지역에는 5에서 최고 4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. 충청과 경북 곳곳에도 내일 오후 한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. 한편 비가 먼저 그친 남부를 중심으로는 다시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.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. 반면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24.8도 선에 그치며 더위가 주춤했습니다. 내일부터는 중부지방도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겠고요. 다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.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.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29도, 대전은 3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. 남부지방 낮 기온은 광주 30도, 대구는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당분간 동해안 지역은 강한 너울성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내륙에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. 내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